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2050년까지 하와이 해변의 40%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하와이 해양 및 지구과학대학이 실시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향후 30년 동안 약 10인치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. 한편 뉴욕시 유니언 스퀘어 남쪽에는 지구 종말의 날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기후시계가 공개되었습니다. 해당 시계는 지구가 산업화 시대 전과 비교해 온난화 온도를 1.5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국제 파리기후협정에서는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그 영향이 더욱 비참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